스트레스가 심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육 이완 PMRP 방법. 이 방법은 발가락에서 시작하여 머리까지 몸의 각 근육을 긴장시켰다가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PMR은 신체 감각을 더 잘 인식하고 깊은 이완 운동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더드 이머지리. 이 방법은 당신이 평화롭다고 느끼는 장면을 상상하는 것을 상상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기억에 있는 열대 해변, 좋아했던 어린 시절 장소, 또는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널링 방법.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은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 쓰기 등을 활용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식별하고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호흡 또는 박스 호흡법.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고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의는 가능한 한 많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복부에서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장 박동을 늦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스 호흡은 숨을 들이쉬고 숨을 참고 내쉬고 다시 숨을 참는 방법의 심호흡입니다. 요가. 이 방법은 신체 자세, 호흡 운동, 명상을 결합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과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제닉 트레이닝법. 사람이 평화로운 장소를 상상하고 발끝에서 머리로 움직이며 다양한 신체 감각에 집중하는 자기 이완 방법입니다. 불면증 및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관련 상태를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마인드포리팅. 이 방법은 먹는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고 색, 냄새, 질감, 맛, 온도, 심지어 음식을 씹을 때 나는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루 중 평온하고 즐거운 순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의 체력과 경험에 따라 가벼운 활동 걷기, 스트레칭 등부터 보다 강도 높은 운동 달리기, 자전거 타기, 웨이트 리프팅 등까지 다양합니다. 감사를 실천하기. 감사하는 일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